기다리는 밤 10시 우리 대표팀이 가나와 2차전을 치릅니다. 내일 새벽 1시에는 조 1위가 유력한 브라질이 스위스와 격돌하고요. 새벽 4시에는 우리나라 3차전 상대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카타르는 지금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전원에게 빈 살만 왕세자가 수억 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한다는 소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베레 르나르 사우디 감독은 소문을 부인했고요. 우리 축구협회와 스포츠 감독은 매우 진지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뭘 얻을 때가 아니다. 아직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가나전에는 손흥민 선수와 악연이 있는 심판이 주심으로 배정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앤서니 트릴러 심판인데요. 지난 2019년 토트넘 첼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킨 적이 있고요. 퇴장카드를 많이 꺼내들기로 원체 유명한 심판입니다. 이번 2021-22 시즌에서도 퇴장카드를 모두 3차례 꺼내들어 공동 2위를 돌파했습니다. 환상적인 해결골을 선보인 호주의 미첼 듀크 선수 손으로 알파벳 J를 만들어 보이기 안정성이량의 손키스를 날립니다. 트리니전에서 월드컵 생애 첫 골을 터뜨린 듀크 선수가 6살 난 아들을 위해 선보인 골 세리머니였는데요. J는 아들의 이름 잭슨의 첫 글자였던 겁니다. 잭슨도 J를 그리면서 살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듀크 선수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내 손흥민 선수를 불편하게 했던 주장 완장이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팔에 찬 주장 완장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다른 걸로 바꿨는데도 흘러내리자 완장을 손에 쥐고 뛰기도 하는데요. 주장 완장이 경기를 방해할 지경이 되자 축구팬들은 싸구려 완장이라는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국제축구연맹 FIFA는 완장을 다시 제작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가나전부터 손흥민 선수는 새 주장 원장을 차고 경기를 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에이, 제일 또할 잘해야 돼. 대이변을 일으켰던 일본이 어젯밤 2차전에서는 코스타리카에 0-1로 패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직접 확인하시죠. 네, 아프리카 국경 모로코는 모로코하고 벨기에를 2-0으로 완파하며 또 하나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대회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는 캐나다에 승리하며 대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박대웅 기자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오늘 밤 거리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많게는 시간당 30mm가 오겠고 강풍도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거리 응원 나오시는 분들은 기옷과 강한 도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희찬 선수는 오늘 가나전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측면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전방에 누가 서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브랜드 문화 축제 이번 점점이 어떤
진짜 예쁜 곳이 있어. 언제든지 오셔도 좋지만 이렇게 새콤달콤 맛있는 청성 사과를 맛보실 수 있는 이 계절에 오시면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청송 사과 축제는 청송 사과 수확철에 맞춰서 열리는 행사죠. 우리 청송 구수님 주제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알고 계시겠죠. 네, 황금진 청송 사과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황금진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청송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빨간 사과도 있지만 이렇게 황금색, 네, 황금사과,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그 황금사과를 황금진이라고 하는데요. 황금진은 상표 특허청에 등록된 청송군만의 사과라고 합니다. 과즙도 풍부하고요. 또 맛도 새콤달콤 맛있어서 우리 젊은 층과 또 우리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우리 청송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송군은요, 이 주황산의 그 단풍도 빨갛고 노랗고 예쁘지만 사과도 빨갛고 노랗고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다채로운 공연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무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국악과 대중음악을 크로스오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분입니다. JTBC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알린 분인데요. 지금 준비가 벌써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라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를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250여 명의 가야금 병창이 있다면 남자 병창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분을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명이 산산보다 귀한 남자 임재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정적 시의회 운영위원장님,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선혜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 권성현 건설향농립위원장님, 윤상식 마산동부 경찰 서장님, 국제 우호도시 캄보디아 사절단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네, 두 분 올라오시면 돼요. 자, 먼저 모시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강용범 도의회 부의장님, 박혜영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정규입니다. 홍남표 창원등의 시장님, 변태한 마산국가축제위원장님, 김영선 국회의원님, 최형두 국회의원님, 김익은 시의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모토 서울입니다. 日韓最大の民間文化交流のお祭り 第18回 日韓交流お祭り in Seoul 2부 楽しいお祭りの幕が上がりました。 네, 서울이 요즘에 골 때리는 분에서 너무나 멋진 활약하고 있어서 저도 팬님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이 축제가 개최가 되었지만 드디어 다시 만나는 기쁨이라는 테마로 한일 양국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일 축제 한마당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以降オンラインで開催されましたが、ついにまた会える喜びというテーマとして日韓両国が直接参加し、体験できるオフラインで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厳しい状況の中でも日韓交流祭に来てくださった皆様の熱い声援のおかげだと思います。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한일 최대의 민간 문화 교류 축제 제18회 한일 축제 한마당. 네, 한일 최대의 민간 문화 교류 축제 제18회 한일 축제 한마당.
해결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롱씨 굉장히 이 삼양문화축전이 오래된 전통 있는 축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삼양이라는 이름이 양산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약 한 4시간 이상을 여러분들 앉아계실 텐데 좀 이렇게 허리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네. 나중에 함께할 또 뜨거운 공연을 또 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오니 양산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축제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지금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5시에는 개막 축하 무대 그리고 7시에는 개막 공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쪽에 우리 박꽃님의 팬클럽 여러분들께서 벌써 포스터 걸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내일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무대는 저희 KNN에서 방송으로도 송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넓은 행사장에서 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대 앞쪽 왼쪽으로 오시면 운영본부 있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양산 삼양 문화축전 행사 안내 책자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된 행사 하나도 빠짐없이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행사장 전체 좌측 우측 그리고 잠시 후 이곳에서 또 공연이 하나 또 펼쳐질 예정인데요. 웅상 농촌 장원놀이라고 양산 웅상 지역의 농청에서 행해지던 장원놀이 한번 여러분들께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리 잡으신 김에 또 이렇게 끝까지 축제 즐겨주시고 가시고 5시부터 시작하는 우리 개막식 공연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앉아계신 오른쪽에 가시면 맛있는 푸드 부스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간단하게 하시고 또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또 우리 축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살짝 물러났다가 저녁에 또 축제 끝나고 나면 우리 드론쇼와 불꽃축제까지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NN MC 임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1시간가량 되는 우리 가락 그리고 우리 노래 한번 흥겹게 들어봤고요. 3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게 된 양산 삼양문화축전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이틀간 이곳 양산천 둔치와 뒤쪽 양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아나운서가 따라갈 테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다시 갈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사로 다음 내빈 가겠습니다. 영상 갈게요. 5시부터요. 네, 창원 진해구 네, 호명되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석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늘 온라인으로 뵙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일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그 3일째입니다. 점점 첫날에 비가 왔는데도 엄청 많은 인파가 오셔서 대박이 났고요. 둘째 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셔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자리를 지키시느라. 자 오늘 그 셋째 날 어느덧 분위기도 무르익고 지금 해도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 약간 더 뭔가 시원해지면서 공연 보기 참 좋은 공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딱 맞춰진 것 같아요.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런 모든 조화로움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멋진 하모니를 만드는 무대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밤을, 여름과 가을의 그 사이, 9월의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또 그 멋진 낭만 있는 밤을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죄송하지만 마스크는 착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그런 감정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가족, 보고 싶은 가족을 못 본 분들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그죠.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손붙잡고 와서 우리 춘천에 오셔서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함께 보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가 정말 소중한 사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했던 그 코로나19 그 시간도 벌써 3년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그립고 그쵸?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잘 이겨내주시고 버텨주신 덕분에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임진강 예술단 무대에 이어서 저희 잠시 후 6시 반부터는 또 멋진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린의 색소폰 오케스트라 공연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1시간 뒤쯤이니까 식사들 하시고 오시면 네, 충분히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리허설을 할 거라서 본공연은 아닙니다. 6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분들이 오셔서 또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미리 가셔서 든든하게 배불리 좀 드시고 오세요. 제가 여기 막국수랑 닭갈비 먹고 왔거든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으니까 가셔서 우리 춘천의 맛 닭갈비 막국수 맛보시고 저는 잠시 후 6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저녁 드시려나? 자, 저희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멋진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임진강 예술단의 공연입니다. 전국을 누비고 있는 팀이고요. 전문 예술단체로서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던 재능있는 예술인들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약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 아까 리허설도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잠깐이지만 굉장히 멋있죠? 그쵸?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 시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임진강 예술단 공연팀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저희가 최종 먹은 그릇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시면 저희가 오늘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오시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지만 저희의 마음 조금 준비를 했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다섯 분씩 좀 모실 텐데 일단 나 막국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손 여기 아 어제 왔는데 잠깐만 보자. 자, 막국수 볼게요. 자, 우리 언니 네, 오시고 잠시만 대기할게요. 우리 언니. 자, 그리고 그래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소유비 그리고 우리 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네 잘생긴 아버님 저쪽 그 마스크 쓰신 네, 서 계신 분 네 이렇게 네 분 그리고 한 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계속해서 그 무대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에 뭐로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보니까 여기 또 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메밀에 굉장히 좋은 효능들이 많아요. 골다공증 있으신데 뼈 튼튼하게 해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해독작용 하는 데도 좋아가지고 메밀 차로도 많이들 드십니다. 그래서 이왕 오신 거 우리 메밀 막국수 많이 드시고 닭갈비도 드시고 가실 때 양손 두둑히 닭갈비 구매 가시고 메밀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밀 가루를 사갖고 가셔서 뭐 메밀 전병을 해드시든 편안하게 맛있게 한번 뭐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우리 또 제비랑 막국수는 좀 드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어요? 네! 아까 우리 태진아 씨가 그 내 젊음의 비결을 닭갈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닭고기 성분 중에 여러분 피부
좋아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메밀 우리 막국수에도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강원도 분이세요, 여러분. 평창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강원도의 딸로서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멋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지원이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살짝 촉촉해진 것 같고, 예. 더 무르익어 가고 더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 우리 부통령의 정말 트롯계의 부통령이죠. 섹시한 그녀. 누구? 지원이! 누구? 지원이! 지원이 씨의 무대입니다! 드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2021 기장일라 해방대학가요제는 오늘 총 6명의 참가자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오늘 이 가요제를 통해서 발굴된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가요제 출신이에요. 정말요? 제가 한 21살 때쯤에 가요제를 좀 휩쓸고 다녔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대학가도 응가요! 가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아요? 뭐 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무더웠는데 여기는 또 공기도 좋고 맞아요 날씨도 좋고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딱 기분 좋아요. 맞아요. 조금 선선하고 서늘해진 것 같긴 한데 그 관객분들이 또 함께 모여 계시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좋은 그 기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특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사람들이 잠깐 뒤돌아서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연구국민뿐 아니라 우리 전국각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런 말을 찾아주시고요. 이 축하가 이제 여러분 놀라셨죠? 참가자들의 수준도 놀랐고 우리 축하 모델이 되는 선배 가수분들 그 유명한 분들이 다 출연해 주십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경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되게 조명이 비치고 있는 거 아마 모르시겠죠? 네, 세분만 보이는데. 자, 이제 시상식을 앞두고 또 축하한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내일 가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보고 싶었던 그런 거니까 큰 박수로 우리 여러분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이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드리면 되죠. 여러분 소개하는데 드릴까요? 무대 위에서 다시 한 번. 네네. 그러니까 박수 한 번 알죠? 왔다 갔다 하다가 조식회 축하가 이제 우리 시상식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순배 가수님이 경기 주기 위해서 멋진 축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 연경 아나운서가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축하 공연은요 발라드의 여왕이자 섹시비가죠 백태우씨의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경 아나운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신사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음악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네. 심사가 지금 우열간이가 힘들어서 오늘 아마 가장 큰 수학 차이로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우리 연기와 나서 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공개적인 데서 얘기를 하고 공개적인 데서 얘기하지. 저는 이제 아까 페범 부분이 제가 이제 춤과 노래에 늘 하지 못하거든요. 춤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뭐 거기서 조금 풀었어요. 아니 무슨 뭐 가요제인데 뭐 춤을 너무 그랬어. 네. 그리고 뭐 사랑 아니 이렇게 몇 번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신사와는 전혀 무관하니까 네,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응원하는데도 많이 온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서 왜 의미가 있냐면 축명 가요제에서 오늘 대상을 받으면 상금이 얼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700만원 네. 세금 빼기 전입니다. 네. 700만원과 함께 가수 인증서를 받고 가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종전에 우리 이소윤 양이죠. 네. 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16회 때 대상을 받는데 무대 한번 보세요. 신인 가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 너무 파워풀하고 네. 그런 의미를 못 찾겠다 했고 우리는 우리 국민과 연합입니까? 그런 노래인데도 아까 저기 그 한
4-5살 돼 보이는 우리 여자아이가 거의 무차별 깨끗할 때 헤드뱅잉을 엄청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네, 그만큼 신이 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풍경 가요계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야말로 가요계 스타로 탄생이 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을 가수들은 여러분이 가요제를 통해서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 팀이 열 명의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한 팀은 없어요. 다 솔로가 있죠. 그렇죠. 네. 한 분은 캄보디아에서 태어나서 캄보디아에 있는데 한국으로 와서 귀환을 해서 한국 이름으로 오늘 참가를 했고요.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의 무대를 함께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가요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무대를 마치고 나서 불꽃놀이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불만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리를 뜨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일대는 저쪽 운동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레인보우 힐링방향비디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니까 너무도 분위기 있고 더 아, 느낌도 좋고 더 네. 정이 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의 스타가 탄생이 되는 그런 멋진 방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의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앉은다 해서 마음껏 함성을 지르고 아는 노래 많이 나올 테니까 따라도 부르면서 네.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멋진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이 멋진 무대를 또 즐기지는 못하시고 아마 고심하시느라 좀 애를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즐기시고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그래.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 축구명 가이드를 함께 했으니까 이분들, 오늘 참가했던 분들 또 입상하신 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뭐 무대 뒤에서 보니까 다들 이제 무대 오르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다가 무대만 올라서면 뭔가 전원 온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돌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 나이가 좀 있다 선배였던 분들은 네. 굉장히 안쓰럽고 다 사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다 올라가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서 있지 못해요. 자기 순서 기전까지는 아, 지금 앞에 참배단 노역을 듣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서있지 못하고 물 마시고 계속 그때까지도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본인이 부를 노래를 듣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가요제니까 순위를 정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 올라올 때까지는 예선을 또 거쳐서 다 보증에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 뛰어난 분들입니다. 한분한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시상식을 곧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큰 박수로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정말 뭐, 이제 열 팀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주셨고, 뭐, 아쉬운 부분은 좀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개개인마다는. 그래도 아마 관객분들 마음속에는 또 너무나 멋진 무대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 뭐, 한 달, 두 달, 뭐, 신청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몇 달 동안, 오늘까지 몇 달을 연습을 하고 준비했는데, 오늘은 컨디션에 따라서 단 4분 이내의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도 있잖아. 결제를 많이 진행해 보니까 이 신경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한 박수가 얼마나 신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쵸.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많이 또 박수와 호흡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운동장에서 할 때는요, 여러분이 처음에 박수가 무대까지 올라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현장에서는, 커도 무대에서는 그 크기가 좀 적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단 이해하는 이 무대에서는요, 네. 보세요. 전처럼 저희 다 이렇게 지분이 처음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는 박수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래서 오늘 참가자들, 지금부터 출연하는 축하 무대 출연하는 분들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저희가 내려가서 축하 무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할게요. 자, 참가자 두 명의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 경연자들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축하 무대를 노래하는 가수들 같은 느낌이에요. 또 축구명 가요제의 매력이 뭐냐면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이 무대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힐링일 수밖에 없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참가자 열분 무대 내려오면서 한결같이 크게 한숨 넘으시면서
이름 붙이고 애타게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애썼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참가자 여태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네, 지난 16회 청년가요제에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쥔 신인 가수 이소영 씨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시키는 청년가요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영동 군민을 또 뿐만 아니라 그 전국각지에서 우리 관광하고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특별히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동구소 전현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19년도에 그 청년가요제를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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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네.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네. 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우리 영동은 농업의 고장입니다. 예, 제가 그 취임을 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 그래도 우리 그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농사짓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첨단 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팜 농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지금 레인보우 힐링타운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이 방야사, 영국사, 월류봉 뭐 이런 주변의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이곳에서 레인보우 힐링타운 이곳을 중심으로 한 희망과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대 인근에 그동안에 이제 행사를 치렀지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쪽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년쯤이면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주변 경관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로 분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정영조 교수님 소개할 때 늘 발로 뛰는 발품 행보로 이미 전평이 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다보니까 지금 목이 다 쉬셨어요. 지금 포대 수준도 계속 중이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발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요, 교수님. 뭐, 야외에서도 정처럼 이렇게 공연할 수가 있고 특히 영동 복합예술문화회가 있어서 또 실내 공연도 가능하고 정말 여러분들 영동에 오시면 늘 문화행사 또 여러분들이 휴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도 영동의 미래인 아이들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와 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지원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가수의 꿈을 키우고 나가고 있는 우리 참가자들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오늘 청년가요제 본편에 진출하신 참가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자분들 지금 여섯 분 이렇게 노래 들어봤는데 예. 저는 착각을 했어요. 우리 가수 가수분들도 네. 물론 가수분들 잘하지만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가수 아닌가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예, 주풍령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그런 주풍령입니다. 우리 영동보다도 더 알려진 지능인데 예, 주풍령 가요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이 주풍 시키래지만 아주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그런 주풍령 가요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걸러주시는 유튜버 교수님의 적극적인 행보에 응원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봉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천명, 우리 영동은요, 대한민국 한 가운데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국민이 꼭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영동, 이 레인보우 힐링 방송을 꼭 하고 들렸다 가시면 아마 두근두근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혹시 아직 이곳을 모르셨다면 꼭 한번 꼭 오셔야 돼요. 네, 남편보다 너무 늦게 오시지 마세요. 꼭 오시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끼와 전부의 향해 연태시절의 조명과 이제 축하 공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가요계의 신사입니다. 여러분, 신우신을 수고합니다. 아무나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나오셔서 네. 교수님이랑 같이 오, 네. 지금 저희 처음 나오신 대회장에서 이번에는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안 됐는데 일찍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찍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부르겠지 예의를 못해서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를 해서 우리 충주의 자랑스러운 재단인 중원문화재단이 주관을 하면서 이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래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예술인들이 나와서 우리만의 그 색깔로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공연을 펼쳐드리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연예인 여러분들께서 그 충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먼저 우리 몰개라는 사물놀이단 여러분들이 나와서 신명나게 이 무대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젊은 청년들 어떻게 정착하냐,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페스티벌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번뜩 있는 플리마켓의 목걸이 공예품 부스가 반등 있는데요. 실제로 의성에 정착한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의성을 기회의 땅이라고. 네.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힐링 페스티벌 경상북도 의성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곳은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가수들의 열기 또 관객분들의 호응 덕분에 아 열이 식지 않는데요. 제가 저 무대 밑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이웃끼리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웃끼리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가까운 이웃은 먼 친척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주 보면서 교류도 하고요.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공연도 같이 보러 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낯선 곳에서 정착을 하면 이렇게 이웃사촌 참 많이 의지하게 되고 많이 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웃사촌이시니까요. 지금 양 옆에, 앞에, 뒤에 한번 쭉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가 이웃사촌입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해볼까요? 네. 함께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힐링 페스티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재입니다. 와. 와. 이게 정말 얼마만인가요? 감탄을 넘어서 감동입니다. 정말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거 상상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정말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관객분들 한번 쭉 보니까요. 어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이유를 보니까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청년분들이 의성에 오면서 어르신분들이 확 젊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연령 제한을 좀 걸어놨나 봐요. 30대 분들만 다 오셨어요.
네, 오늘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두 번씩 모여서 연습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훌륭했죠? 안 훌륭했어요, 여러분? 훌륭했죠?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준 원데리 하모니카 연주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주민분들의 공연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하고요. 정리가 다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천년 힐링 페스티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올라올게요. 보컬이나 연주일 수도 있는데 어르신분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7시 30분부터는 어떤 공연이 열리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김다현 팬클럽에서도 온 것 같고요. 네, 김다현양뿐만이 아니라 뭐 류지광 씨, 김희진 씨, 하태용 씨, 나영 씨, 지세인 씨, 강혜연 씨, 안성훈 씨, 뭐 박미경 씨까지 아주 많은 분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꼭 예, 잘 착용해 주시길, 가급적 착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한 게 아니라 이곳에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거, 바다에서 나오는 거, 땅에서 나오는 거 얼마나 맛있고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고성에서 또 사람이 제일이거든 또. 네. 고성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이 콘서트. 여러분 재미나게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공연 시작할 때도 인사를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은 연습이에요. 연습이지만 오늘 마음 따뜻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아, 앰비언스 확인해봐. 감독님한테 얘기하고. 세계적인 단감 생산량 1위의 맹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창원 단감이 큰 자부심이자 보람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받아 의미 있고 뜻깊은 해입니다. 제17호 국가농업유산으로 반갑습니다. 아, 부산의 밤이 오늘따라 유독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가 부르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 옆에 보시면 우리 그 청춘의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인데 살짝 옆을 내려보시면 흰 머리가 내려앉았지만 오늘 목소리만큼은 그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 힘차고 우렁차게 청춘의 봄이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시간은요. 그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순수했던 그때처럼 마음껏 웃어주시고 또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 같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네 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쪽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 계실 텐데요. 서로 보시면서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시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좌석이 좀 많이 젖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실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아래서든 뭐 좌석에서든 어디서든 편한 자리에서 오늘 공연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나중에 무대 앞으로 오시면 무대 더 가깝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중앙 쪽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어요. 그렇죠? 네, 비 소식도 참 많았는데 도대체 이 계절이 언제 지나갈까 싶었는데 이제는 밤에 제법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높은 가을 하늘 그리고 거리마다 물든 낙엽들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닌가 하는데요. 무엇이든 빠르게 움직이고 또 마음까지 분주해지는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할 콘서트로 낭만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지역 채널 1번에서 시청하고 있는 TV로드 방송은요. 우리 동네 뉴스와 생활정보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을 담은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고화질, 고퀄리티의 프로그램과 함께 드라마 다시 보기, 또 영화까지 디지털 케이블 TV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또 TV를 통해서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요. 또 TV 앱스토어를 통해서 교육, 게임 등 다양한 앱 서비스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가수분들을 반갑습니다. 아, 부산의 밤이 오늘따라 유독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가 부르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 옆에 보시면 우리 그 청춘의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인데 살짝 옆을 내려보시면 흰 머리가 내려앉았지만 오늘 목소리만큼은 그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 힘차고 우렁차게 청춘의 봄이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시간은요, 그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순수했던 그때처럼 마음껏 웃어주시고 또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 같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동네 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쪽에 계시는 동문 여러분 계실 텐데요. 서로 보시면서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시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안전수칙 아주 잘 지켜주시길 공연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서 잘... 지금 이슈라는 방송으로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슈라는 보고 계셔서 오늘 잠시 이 시간은 통일운동연대체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2012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요즘의 그 젊은이들을 관심을 좀 끌고 또 통일에 관심 열기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무단한과는 매개체를 통해서 꾸준히 통일 운동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작된 원팀 글로벌 캠페인은 한일을 통한 통일 공감대 조성을 목표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해서 노래, 뮤직비디오, 콘서트를 통해서 통일 노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더 만들어 가고 있고요. 2015년에 있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려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팀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2019년은 민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 장비 마당에서 원케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자, 통일운동이 문화의 힘과 만나서 함께 나간다면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실체, 꿈이 실현되는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독립운동도 그랬듯이 누군가가 선각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맨 먼저 길을 열어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통일의 그 불씨를, 열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여러분께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마라밀다 천수심경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하고 계신데 어느 날 그 스님이 계신 암자 앞에 개척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스피커를 막 여러 대를 달더니 매일 아침 스님이 계신 암자를 향해서 찬송가를 틀어대는 거예요. 내게 감사드리면 내게 할렐루야 하니까 스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나니까 스님의 독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하반야바밀다 천수신경하모니 광세보살 걸어가세 믿음이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 불자 여러분이 계시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기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꿈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초원이라는 노래가 들었잖아요. 몽롱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통일은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와 꿈은 그래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아름답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꿈꾸는 거로 우리 시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순서는 가수 여러분들이, 이 젊은 가수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낸 그런 가수분들의 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를 해서 우리 충주의 자랑스러운 재단인 중원문화재단이 주관을 하면서 이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래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 충주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예술인들이 나와서 우리만의 그 색깔로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공연을 펼쳐드리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연예인 여러분들께서 그 충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먼저 우리 몰개라는 사물놀이단 여러분들이 나와서 신명나게 이 무대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장님 무대에서 함께 시상에 도움 주시겠습니다. 자리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트로페스트와 함께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 열기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던질 다음 가수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무대는요, 미의 기준을 흔히 여러분들 진성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는 진, 마음은 선, 착하고 외모는 미. 괜찮아요. 뭘 얻으셨나요? 우선 그 마스크 없는 일상, 그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손잡고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이런 소소한 스킨십의 가치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네네네. 눈빛으로 이렇게 그치. 네,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되는 그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이제 무대를 할 때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노래로 하나가 되는 맞아. 그리고 소통, 가까운 소통을 너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네.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계셔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네.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잖아요. 네. 그 소소한 행복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강입니다. 건강이야? 건강 때 지켜야 된다, 건강은. 네,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우리 건강한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무대는 여러분들 건강 전도사 세월을 역주행 중이신 조승구 씨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큰 박수로 조승구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지난 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MC 보러 오면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네, 빨간 망아지 우리 빠망이 맞아요. 네, 정말 귀엽더라고요. 거의 보통력급이에요 귀여운데 맞아요. 우리 지난해 마스코트로서 아주 합격점을 주말 합니다. 얘 빠망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나는 알지. 어딘데요? 마이산 기슭에 그 인삼밭 그래서 태어났대요. 이야 놀라운데요. 많아진데 인삼밭에서. 예. 이 빠망이는요 또 이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치매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손상 제품에도 빠망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춤도 잘 추고 애교도 많고 선물도 많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이게 많아요. 네. 우리 진화농산 빠망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는 또 누구시죠? 또 소개해드려야죠. 네, 소개해드려야죠. 우리 요요미 씨가 트롯 아이돌 여자의 계보를 써내려 가고 있다면. 제가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네요. 이분은 네, 트롯 아이돌 남자의 황태자로 불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네네. 떴다 하면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시는 트롯계 황태자. 신유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서 이곳이 양산 대표 먹거리 체험존 등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2022년 가을에는요 양산 3년 문화축전과 함께 낭만도 느끼고요 또 추억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언제 와도 행복한 곳, 누구와 와도 즐거운 곳이 네네. 바로 이곳 양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양산에 오셔서요. 올가을 멋진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어느덧 저희가 네.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있다가. 그럴까요? 조금만 있다가. 아쉬우니까. 왜냐면 네. 마지막 팀들이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어요. 마지막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팀 누굽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잉글랜드요? 뉴질랜드!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모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고 계십니다. 벌써 관련 사람 내 많았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네. 양산의 젊은이들은 오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까지 안전을 좀 유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 앞으로 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양산 문화축제는 보름 씨. 네. 내일까지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일 함께 가수들의 몇 명도 화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백지영 씨 오시죠? 그렇죠. 네. 네. 진심 씨 네. 또. 그리고 요즘
트롯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찬원 씨. 이찬원 씨가 네네. 내일 또 이곳 양산에 찾을 거니까 네네. 여러분들 이 양산 삼양문화축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양산시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카메라 우리 선배님들 뭐 저기 안에 중계차에 계신 우리 선배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표정으로 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네요. 예. 저도 오늘 4시간 동안 말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계속해서 그래도 행복해요. 네네. 예. 그리고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양산 삼양문화축전을 제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와우. 와우! 마지막까지 공연 즐길 준비 됐습니까? 예! 진짜로 준비 됐습니까? 예! 여기는 양! 아, 좋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마지막 팀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또 그 앞에 계신 분들 지미지 카메라 향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좋아요. 네, 지미집이 돌고 있습니다. 네, 양산 시민들이 방송을 알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퇴장하실 때도 안전을 최대한 유의해서 여러분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팀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산에 오셨으면 네. 타지역에서 오셨으면 오늘 베넷골 같은 그런 멋진 계곡 그렇죠. 아, 네. 거기 한번 찾아가 보셔도 괜찮고 네. 베넷골에 가서 또 오리불고기 이런 거 먹으면 또 좋거든요. 아, 최고죠. 네, 막걸리와 함께 아, 좋습니다. 네. 술이 빠지지 않고 그렇죠. 함께 네. 해야죠. 네. 네. 뭐 뿐만 아니라 네네. 양산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양산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만 그만 앉아야지. 아야 뛰지 마라. 끝까지 가네요 오늘 저는 네. 네. 여러분 양산 삼양문화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무대예요. 맞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초대 가수만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 와도 행복하고 누구와도 와도 행복한 곳이 바로 양산입니다. 네네. 예, 이 양산에서 전해드린 삼양문화축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양산의 빛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모모랜드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 아 나비. WMSG 오르비트 나비. 맞습니다. 네. 그 나비고요. 네. 그리고 진시몬 씨. 아 양산 같은 친구의 진시몬 씨. 그리고 소민준 씨가 함께해서 네 양산 삼양 문화축전의 피날레를 네. 또 장식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알찬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3년 만에 열리는 삼양 문화축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3년 전에도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보다 더 많은 인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꼭꼭 눌러놨던 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계셔서 맞습니다. 너무 기분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양산에는 오늘 양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많이 계시네. 꽤 계시네요. 네. 멋진 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많은데 이제 또 곧 있으면 양산 명소에도 또 단풍이 핍니다 여러분들. 네. 양산 단풍하면 또 통도사가 또 일품이거든요. 아, 산책하기도 좋고요. 네. 또 네. 가족들이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천성산은 아유, 억새가 말할 것도 없죠. 억새는 네. 좋다 진짜. 거기 천성산 가면 예. 그리고 영축산도 너무 좋고요. 아 맞습니다. 네. 산 좋아하세요 산? 그러면 영남 알프스의 관문 어디에 양?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갈 곳 많고 아주 즐길 곳 많은 양산인 만큼요. 이번 가을은 양산에서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집해서 지금 이 양산 삼양문화축전을 함께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원슈타인의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무대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개막 축하쇼는
케네네 뮤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평생 추억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케네네 뮤직을 보시면 뭐 해야 될까요? 일단 구독을 하셔야겠죠. 네, 네. 좋아요도 하고 네. 알림 댓글까지 달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실시간 화면이 나오니까요. 예, 오늘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얼굴이 작은 김다롱 아나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 화면을 뭐 아시겠지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을 거예요. 아이고 예,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다리도 너무 아름다워요. 맞습니다. 여러분 좌측 편해져 다리 한번 보세요. 예쁘죠? 저 다리가 백조의 다리? 맞습니다. 백조의 네. 다리라고 하는데요. 저 다리가 또 전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네네. 옛날에는 이 양산천이 지금보다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양산천을 사이에 두고 죽음을 달리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혼이 되어서 백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안 되면 조명이 켜지니까 꼭 그릇할 때 가보시고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셔야 돼요. 삼양문화축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양산의 가을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는 가수는 제가 너무 좋아요. 2018년에 이분 데뷔했을 때부터 너무 팬이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분은 MSG 워너비에서도 주축이었죠. 그렇죠. 이쯤 되면 아시겠죠? 네네. 네, 독보적인 음색과 음악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분입니다. 원슈타인 만나보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정확하게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열렸던 삼양문화축제에 왔었었는데 네. 그때보다 더욱더 폭발적인 양산 시민들의 그 열기를 오늘 느낄 수 있고 근데 다롱씨 네네. 오늘 제가 보니까 양산 하늘이 너무 어두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별들이 양산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수많은 스타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네. 그 첫 순서 누가 열어줍니까? 네, 첫 번째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품 보이스 김용임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는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메아리 봉사단에서 오늘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분들의 각종 우리 지역의 축제는 물론이고 또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있어요. 자, 열어볼게요. 자, 세 장 뽑아주십시오. 직접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7 쓰시는 장윤호님. 장윤호 번호는 206번 당첨자 되시겠습니다. 103번이에요. 끝번호 3977 쓰시는 정금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김옥화 세 분께서는 쌀 20kg 당첨되셨으니까요. 네. 힘드시죠? 네, 그럴 때는 더 기운차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 6회 진안보험 트로트 페스티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선근 유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고 나왔어요. 어머님이 더 예뻐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은 호명이 되시면 잠깐 일어나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몸이동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준성 진안군수님 예외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기 진안군님의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네, 이어서 전용태 전라북도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명섭 지난 홍삼 축제 추진미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원장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진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로트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진안군에서 인기 네. 있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진안이라는 도시에 대한 호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마이산이 네. 마이산이 아주 구름하고 안개를 아주 아울렀어요.
어려운 말 잘 쓰게 됐네요. 아니, 아니 그 정도로 오늘 기운이 정말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멀더라고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네네네. 벌써 도착이네? 이랬거든요. 편안하게 우리 외갓집 가는 마음으로 내려오시면 지난해 푸근하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겠어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분이실까요? 지난처럼 매력이 찐으로 넘치는 분입니다. 이도진 씨의 무대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동아의 대동을 미쳤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센티의 대고를 잇는 제품이죠. 센티 베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색 지금집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다양한 컬러로 출시를 할 예정이며 평균 연비 리터당 50km는 고유가 시대의 필수 대안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게 신티래. 와, 말도 안 돼, 진짜. 앞에 보이는 제품은 M4차 녹지 않는 기술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정교한 기술을 인정받아 오토바이 시장 내 새로운 게임 체인저, 바로 UHR125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을 10분당 100g을 줄여주며 연비도 4%가량 향상 시켜 리터당 52.6 줄여주며 연비도 4%가량 향상시켜 리터당 52.6 차 녹지 않는 기술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정교한 기술을 인정받아 오토바이 시점 내 새로운 게임 체인저 바로 UHR125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센티의 대고를 잇는 제품이죠. 센티 베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색 지금집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다양한 컬러로 출시를 할 예정이며 평균 연비 리터당 50km는 고유가 시대의 필수 대안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게 신티래. 와, 말도 안 돼, 진짜. 앞에 보이는 진짜. 제품은 M4.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미터의 장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잘 들으세요. 아, 이 미터. 이 미터의 장점을 제가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금 벌써 저희가 두 개를 말씀을 드렸죠. 100% 전기를 사용하고 수직으로 이출력을 한다. 자, 이 외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화음대? 네. 네. 저소음. 저소음. 어느 정도 소음이 나나요? 60dB. 60dB.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60dB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6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열심히 홍해주시고 좀 힌트를 드려서 두 장 더 선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희 이번에 레디페인 선물로 나가나요? 여러분, 저희 팝송 말고 이거 되게 레어템이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런 상황은 어떠세요? 그러면 별로 많이 안 했으면 제가 만든 걸로 할게요. 저희 이제 다음 모레 또 탑승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탑승을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즐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럼 티켓으로 SK 드래곤단에서 즐겁고 안전한 비행 이용하시고요. 저는 11시 프레젠테이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릭하고 나타나는 퀴즈를 통해 여러분께 예약하지 않고 탑승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기회의 공지 말씀.
될까요? 맞습니다. 네, 김효진 티셔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는 코랄 포토 부스를 제일 먼저 와서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한가요? 맞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의 안내 따라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티셔츠 몇 개 남았죠?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선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18일 지스타 2일차 게임 이벤트 곧 진행되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람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각이 시작될 예정이니까 지금 뒤쪽에 계신 분들 네 앞쪽으로 오셔서 앞자리 선점해 주셔야 돼요.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또 선물도 있습니다. 이러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실 답이 언제 넘었어? 2번! 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2번 문제는 살짝 구매를 마셨는데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고해주신 세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키면 굉장히 흉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선물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 또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브루마이드에 이어서 그리고 아르케메드 에코다 럭키드로우 갤럭시 워치 5 그리고 LG 게이밍 모니터까지 준비되어 있는 럭키드로우 행운의 주인공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세 분만 같이 하실 건가 봐. 오케이, 같이 해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선물 드리는 마지막 MC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아, 이거 웬일이에요. 꼭 저를 이겨주세요.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한 분 더 갈게요. 가위바위보. 자, 우리 다섯 분 옆으로. 테스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개발하는데 망설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 훈련전화를 계속 흔들고 있는 여러분께 무대 대기하고 있을 때 저는 뭐 진행 요원님인 줄 알았어요. 왜요? 단정하겠다 이거 약간 다들 하시는 것처럼. 네. 근데 저는 솔루션님인지 모르고 정말 진중하면서도 뭔가 차분한. 자, 튜토리얼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요? 네.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지금 제가 스킵하려고 얘기 안 해서. 네. 지금 그냥 스킵하면서 천천히 빠르게 넘어가 보시겠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앞에 조작 방법 등만 간략하게 보여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스킵을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게임을 만드신 계기도 있었을까요? 자상하게 예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화드리고 싶었고 또 남녀노소 공감하기가 쉽다는 그런 특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엔딩 스토리라고 하는데 스토리가 그러면 저희가 좀 정할 수 있는 거죠? 선택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게임 안에 핸드폰 기능이 있어서 아호카토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어서 네,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네, 궁금하게 경숙 공부는 뭐 나중에 좀 대체하는 캐릭터인가요? 어떤가요? 경숙 대략 30일 언어. 그렇습니다. 30일 언어. 그래서 여기 이제 고시원에서 갈 곳을 좀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좀 막고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행하면서 하루 동안의 그 선택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멀티엔딩. 이제 장르 이야기 게임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너무 재밌어요. 뭔가 저 점점 못 살고 왔는데. 이 고시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게 사실 진득하게는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스토리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네. 사실 시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엔딩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죠. 어디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현재 30일의 경우에는 모바일 마켓에 무료로 출시가 되어 스토브 인디에 출시가 이미 되어 있고 스팀 버전에 12월에 네, 공식 공개가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지금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투표 종료됐습니다. 시점입니다.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스토리를 좀 더 길게 봐야 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시연에서는 아직 좀 맛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직접 30일이라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아홉 번째 시상인가요? 마지막 시상인가요? 저희 이제 마지막 시상만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누구와도 헷갈리지 않은 나를 어필할 때가 됐죠. 수많은 게임 영수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게임 원피스 아니다. 네.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요. 2024 인디 어워즈 원피스 아니다 수상작은 카드 게임 방식의 결합으로 고전의 향수와 재미를 동시에 잡은 익스릭스의 샴벌즈입니다. 샴벌즈 축하드립니다. 샴벌즈 원피스 아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개발자님 역시 무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피스 아니다 상인데 너무 궁금해요. 어떤 게임인가요?
저희 샴브에서는 이제 세계가 멸망한 이후고요. 500년 전에 세상이 핵전쟁으로 멸망을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500년 뒤에 벙커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완전히 달라져 버린 세상을 탐험을 하는 게임이고 샴브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그런 세계를 상황한다는 의미에서 샴브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을 시연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보니까 야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개발진 분도 약간 아포칼립스 세계를 좋아하시네요. 아, 네. 아포칼립스 세계를 좋아합니다. 네네네. 서울에서 여기 서울에서 진짜 부터가보셨나요? 네. 나이가 어째요? 저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정답은요? 다시 한 번. 4번입니다. 4번. 전화 확인할까요? 그렇죠. 그때 어떤 제작들이 나왔는지 기억나요? 어떤 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3명의 영웅을 구성하여 먼저 상대팀의 코어를 파괴하면 승리. 이를 위해선 협동 플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들이여 프라임 전장에서 함께 승리를 쟁취하라. 파라곤 D 오버프라임 게임 룰 가이드. 오버프라임은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상대 팀의 타워를 부수고 코어를 먼저 파괴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MG 플레이어는 5개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레인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영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만나볼게요.